자, 시청자 여러분 명식 개념부터 한번 살펴나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이라는 것은 내가 몇 개의 조건을 알면 몇 개의 식이 나와 있으면 직선을 딱 구할 수 있니? 두 개. 뭐랑 뭐를 알면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랑 점. 맞아? 또는? 점과 점. 아니, 어쨌든 직선을 내가 알기 위해선 식이 두 개 필요하다는 거야. 이유는 문자가 두 개니까. y는 ax 플러스 b, 문자가 ab 두 개니까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점과 기울기를 모두 줬을 때, 점과 기울기를 모두 줬을 때 점을 a,b라고 주고요, 기울기를 m이라고 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점을 x1,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규민아, 이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죠? y는 x, m, x, a, 마이너스 x, x1 플러스 y1. 혹시 이렇게 안 세우는 사람? 선생님, 기울기가 2고 1,4를 지난대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b라고 하고 1,4를 대입해서 b를 구하는 사람, 자수. 하지마. 알겠지? 이 점을 지난다?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4를 지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과정을 생략하세요. 이건 중딩들이나 하는 거야. 알겠니? 항상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저렇게 세우면 돼요. 자, 두 번째. 점과 점을 알고 있을 때, 자, 한 점을 x1,y1이라고 하고요, 다른 한 점을 x2,y2라고 하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일단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거의 수사를 막 배우러 왔는데 막 기울기 뭐야 모르고, 기울기 구할 줄도 모르고, 이제 어디 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있다? 고2도 있다, 고2도. 딱 맞춰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정도 아니니까 공감할게요. 자,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놈이 기울기다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서 x1, y1을 지난다, 이렇게 세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는 이건 거 알겠어요. 근데 x2,y2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관없어요. 대입하고 정리하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세우는 게 현명하겠지? 막 100,3대, 1,2 이렇게 나오면 1,2로 세우는 게 당연히 쉽겠지? 그치? 어쨌든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점만 줬을 때. 네 번째. 기울기만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울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점만을 주면은 어떻게 세우냐? 점을 a, b라고 줄 때, a, b라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건 뭘 몰라? 기울기를 모르죠. 그래서 그 기울기라는 놈을 가정하는 거예요. 얘는 모르는 거야, 미지수. 그리고 a, b를 지난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얘는 가정한다라는 거지. 자, 기본부터 하는 거야. 자, 그다음 기울기를 m이라고 줬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엔 y절편을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y절편.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 일단 완벽히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갑니다. 직선의 방정식과 일차함수라는 놈과 차이점을 아는 사람. 선생님 얘기한 적 있나? 어. 어떤 차이가 있죠?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한 곳에 다 몰아서 쓰는 거. 아,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은 한 곳에 다 몰아서 이렇게 쓰고요, 함수라는 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맨날 배울 때 아니 왜 문자 두 개를 여태까지 강조하다가 왜 쓸데없이 문자 세 개로 하지? 그럼 나 이거 비 약간 그 실용적이지 않아요? 왜 문자 두 개로 표현하다가 왜 문자 세 개로 표현할까? 그리고 왜 이름을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왜 일차함수라고 부를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가 뭔지 알아요. 함수 파트는 수학과 파트예요. 함수가 뭐냐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만 나오는 걸 함수라고 하거든.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이런 거,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 나오는 거, 2차 함수 이런 거, x값에 따라서 y값 하나 나오는 거. 1차 방정식을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우고요,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배우거든. 근데 원의 함수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맞아? 이유는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왜냐? 원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x값에 따라서 y값이 몇 개 나오니? 두 개 나오지?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1차 함수는 1차 함수 저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1차 함수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다.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 어떤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냐면은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직선은 x는 이렇게 시작하는 직선이지. x는 이렇게. 그러면 y가 사라져야 되지. 근데 여기는 y의 개수가 1로 정해져 있죠. y가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얘는 b가 0이면 y가 사라지지. x는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하지만 얘는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 없고요. 얘는 함수일 거 아닌가? 아니야. x값 하나인데 y값 겁나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라고 보고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오면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다, 아, 이런 거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게는 함수가 아니야. 근데 왜 이걸 배우냐? 모든 직선이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쓸데없이 괜히 이렇게 배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일단 저랑 좀 차이점을 한번 좀 알고 계시고 일단 여기까지 필기. 일단 좀 넘어가서 직선 위치관계 한번 볼게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 술 척하지 마세요. 뭘 척하지 마시고. 안 받아봤어요. 실수. 거짓말. 버렸지? 어딘지 모르지? 아, 제 집에 있어요. 나중에 원할 때는 꼭 해야 된다. 자취할 때. 원할 때 진짜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먼저 원할 때 꼭 해야 돼요. 지워도 돼요? 네. 아직?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분식 안 해온 사람 없죠? 주민아, 지금 눈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자, 일단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때의 위치 관계라는 놈은요 사실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교점의 개수라고 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개가 있었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라고 읽어. 교점이 직선 그려봐.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가지가 있을까? 교점이 0개, 1개, 2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얘네 모든 미치광이에 대해서는 교정이겠으라고 읽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하기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 두 직선에서 지금부터 미치광이를 볼 텐데, 자, 첫 번째로는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점이 없을 때를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교점이 한 개일 때를 볼 거고, 자, 네 번째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직선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경우가 있으니 그거는 추가적으로 하나 또 배워. 걔가 뭐냐면 두 직선이 수직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긴 하지?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아니, 굉장히 특징적인 경우니까 저기까지 네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의 직선들 일단 그려놓고 한번 시작해볼게. 자,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뭐라 하냐면 일치할 때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죠. 자, 교점이 없으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 평행하게 나와야 되지. 맞아요? 얘를 평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교점이 하나이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뭐 이렇게 교차하게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 수직이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형태가 나오면 됩니다. 되니? 이거에 대해서 1차 함수에 대해서도 받아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를 한번 바라볼게요. 자, 보자. 교점이 무수히 많다. 그 말은 일치한다고 읽어야 돼. 일치.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는 똑같죠? y 절편도 똑같죠? 얘는 m과 m'이 같고 y 절편수와 b'이 똑같으면 됩니다. 되니? 자, 그 다음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y 절편은 달라야 되지? 맞아요? 규민아, 어떨 때 한 점에서 만나니? 기울기요. 오케이, 기울기가 다를 때. 다른 말로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이해돼? 기울기가 달라. 자, 언제 수직이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울기를 보고 y 좌편을 보고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울기를 보고 y 좌편을 보는 거야. 자, 여기 일단 특이하지 말고 잠깐 봐봐. 자, 여기에서 내가 교점이 일치한다라고 써보면 위의 시계 기울기가 얘고 아래 시계 기울기가 얘야. 위의 시계 y절편이 얘고 아래 시계 y절편이 얘야. 오케이? 근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요. 맞아요? 여기 a와 b의 자리를 바꿔칠 수 있지. 양쪽을 a로 나 a분의 b'을 곱한다고 생각해요. 앞쪽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b분의 b'은 a분의 a'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어떻게 나오냐면 차이 바꾸면 b분의 b'은 c분의 c'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y절편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기보단 정리를 해놓고 봤더니 얘가 또 등으로 연결되지. 그러니까 연결성이랑 정리를 해놓은 거야. 정리를. 이해돼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a분의 a'과 b분의 b'이 같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 b분의 b'과 c분의 c'이 같다라는 건 y절편이 같다라고 있는 거야. 됐지? 갑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점은 a분의 a'과 b분의 b'이 같다라는 얘기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다. 더 나아가서 이놈이 의미하는 건 y절편에 대한 이야기다. 왜냐? 좀 전에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 저렇게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야 아주 쉬워. 자, 아래는 평행하죠? 그럼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근데 y절편은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라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외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울기가 다르면 되니까 얘는 아, a분의 a'이고 얘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얘가 다르다. 그 다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3다. 저것도 이렇게 보면 꼴 보기 싫잖아. 정리를 합니다. 양쪽에 플러스로 바꾸고 b, b 프라임을 곱하면 a, a 프라임에 마이너스 b, b 프라임이 되는데 얘를 옆으로 넘겨버리면 a, a 프라임 더하기 b, b 프라임이 0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안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옆으로 와. 난 지상의 방정식 어려워. y눈으로 정리해서 맨날 확인할래.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원방하고 이럴 때 문제 생겨. 외워. 그래서 별표야. 왜냐면 너네 이거 안 외워 잘. 선생님 알아. 잘 안 외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튼 제대로 하세요. 오케이? a, a 프라임 더하기 b, b 프라임이 0이다. 얘가 수직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 교점이 없다 또는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라고 표현이 돼. 그럼 쟤를 떠올려줘야 돼, 얘한테. 오케이? 그럼 떠올리는 방법이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교점이 한 개, 한 개. 그럼 그려봐. 노트에다 두장 펼치고 교점 한 개만 되겠지만 만들어봐. 하나는 통행하고 아닌가?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거는 교점 하나 만들어, 그냥. 이렇게 되지. 교점 하나인 경우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의 직선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교점 상황은 저런 경우밖에 없는 거야. 세 직선의 교점이 일치하는 경우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영역은 몇 개의 영역이야? 여섯 개. 보여요? 여섯 개의 영역. 자, 교점 두 개인 경우 해보세요. 찾아내 빨리. 교점 두 개인 경우 정해하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그렸어. 맞아? 교점 하나 나오게. 그럼 나머지 하나 있으면 어떻게 그려야 돼? 얘랑 평행하게 그리셔야 돼요. 이유는 평행하지 않으면 얘랑 무조건 또 한 점에서 만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답은 두 개다. 왜냐면 이쪽에도 그릴 수 있고 이쪽에도 평행하게 그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길이가 다른 형태가 나온다. 영역은 몇 개야? 오케이, 오케이. 자, 교점 세 개 나오게 그래봐. 어떻게 돼? 일단 교점 하나 만들어. 나머지 하나의 직선도 얘네랑 기울기가 모두 달라야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교점으로 생각하고 너네가 끄집어 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몇 개의 영역이에요? 일곱 개의 영역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 다음,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세 직선이 일치하죠? 그럼 영역은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야. 두 개만 일치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 어떤? 그럼 하나 때문에 교점이 달라지잖아. 교점은 교차하는 점이고 이렇게 하면 교점은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왜냐면 세 개를 동시에 완료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도 교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니까? 생각 안 해봤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긴 했는데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가리고 얘를 떠올려야 돼. 알겠니? 가리고 떠올려야 돼.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어떤 걸로 기억할 거야? 736번 이렇게 한번 봐요. 73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아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지?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자, 봅시다. 생각할 필요 사실 없어요. 여기 이미 답이 나와있어가지고. 자, 문제를 보니까 얘가 6개의 부분으로 나뉜데 근데 미안하지만 저걸 보고 여러분들이 얘랑 얘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다라는 거죠. 따라왔어?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풀래? 이렇게가 두 개 두 개씩 열려. 두 개 두 개씩 연립해? 네. 오케이. 근데 교점이 지금 하나 똑같이 나가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세 개를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연립하려고 봤더니 얘랑 얘랑 해하면 좋지 않을까? 왜 A와 Y가 사라지니까? 둘을 더해. 그러면 4x-8은 0, x는 뭐예요? 2죠. 그럼 y는 뭘까? 영역 대입하는 무조건 마이너스 2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얘가 여기에도 교점, 여기에도 교점이라 되죠?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고 걔가 답이 된다는 거야. 따라왔니? 그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해야 돼. 근데 여기 기울기 나와있지. 그럼 첫 번째, 얘랑 얘랑 평행할 때 답. 두 번째, 얘랑 얘랑 평행할 때 답. 세 번째, 얘랑 얘랑 평행할 때 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단순히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무조건 거기에 따라오는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치를 향한 조기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세직선의 위치법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서 물결, 선생님 물결 뭐라고 쓴다고 했지? 거리. 거리. 제가 의미하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맞나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는 암기를 하세요. 점이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거리는 이놈을 의미하고요, 얘를 D라고 한다면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따라간 얘기까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웠어. 지금 모르는 친구 없다라고 했어요. 피타로 증명을 열심히 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또 뭐 하나 남았을 것 같은데? 점, 점하고 점 직선 했어. 뭐 안 했어? 직선과 직선 안 했지? 맞아? 그래서 직선과 직선까지의 거리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사실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해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거리 뭐라고 할 건데? 누군가는 여기가 거리고 누군가는 여기가 거리고 어디가 거리인데? 명이겠어요. 그치?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가야 할 개념은 뭐냐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나왔어. 그러면 그 두 직선은 무조건 평행하다. 그때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문자가 숨겨져서 나온다고 시험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거기 하나가 문자가 들어가 있어. 근데 걔네는 무조건 평행하다라고 해서 그 문자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이해되니? 따라왔어. 그래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 점을 이거 그냥 문제로 쓸게요. 얘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점을 편한 거를 하나 잡아버리는 거야. 편한 거. 자, 여기서 가장 편한 거 뭐 같아, 금이나? 1이랑 1콤마 5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게 좀 편하잖아. 아닌가? 1콤마 5에도 편한가? 그치? 왜냐, 하나 0으로 만드는 게 대입하면 걔가 사라지니까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얘가 이 직선까지의 거리 다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한 점을 임의로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한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사실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공식충이니? 선생님 그럼 공식이 좋아요. 혹시 괜찮아? 이렇게 해. 한 점을 임의로 잡음으로써 문제를 푼다. 알겠죠? 한 점을 임의로 잡음으로써 문제를 푼다. 알겠죠? 근데 그 저수령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할 때요. 삼각형 혹시? 쓰지 말래요. 아, 쓰지 말래요? 네. 원래 서술형 때 쓰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근데 객관식에서 무조건 다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따 얘기하자면 그 심박형 공식은 고3 때부터 나와요. 고3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심박형 공식을 애들이 쓰다 보면은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뭐부터 쓰냐면 좌표부터 썼거든. 사실 모든 문제의 그게 핵심이야.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게 좌표평가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심박형 공식을 써버릇하면은 전체적인 수학적인 능력이 올라와. 좌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니까 쓰라는 얘기야 사실. 심박형 공식 뭔지 모르죠? 정리해 줄게요. 뭔지 모르지? 좌표만 맞지. 널리 구할 수 있는 거? 전 학원에서 들었어? 얘가 했나? 옛날 학원에서. 옛날 학원에서? 지금이다. 규민이 알아? 몰라. 김규민 안 써가지고. 그래 얘들아,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서버를 해야지 시험 때도 씁니다. 그게 수원에서도 나오고요, 수채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심할 공식을 쓴 친구는 사실 그 문제를 2분 만에 푼다? 1분 만에 풀고 심박형 공식 안 쓰면 3, 4분 걸려요. 3, 4분 정답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신발끈 공식 정리합니다. 자, 신발끈 공식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 모든 좌표를 알면, 각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각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얘가 신발끈 공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 언제만 쓸 수 있냐면 다각형에서만 쓸 수 있어요. 즉 원 이런 건 안 돼. 알겠지? 다각형에서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정리하자면 내가 삼각형의 좌표를 x1, y1, x2, y2, x3, y3 이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놈의 넓이를. 그러면 원래는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지. 삼각형은 밑변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푼다. 근데 생각만 해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뒷선에 반전을 세워서 중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오래 걸리잖아. 맞아? 얘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에 2분의 1에 x1, y1 아무거나 시작해도 여기서 시작해도 돼. 그리고 다각형을 만들어. 여기서부터 다각형을 만듭니다. 일로 갈게요. 그럼 뭐 나와? x2, y2 나오지? 그 다음 x3, y3 나오지? 그럼 다각형이 만들어졌니? 안 만들어졌어. 한 번 더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x1, y1이라는 순서. 그러면 이때 왜 신발끈이냐?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요.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로 나온다. 마이너스. 오케이? 반대로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놈이 신발끈 공식이에요. 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 이해돼? 오케이. 자, 보자 얘들아. 여기 2분의 1은 삼각형 때문에 붙은 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 2분의 1은 삼각형 때문에 붙은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 사각형도 2분의 1이 붙고요. 오각형도 2분의 1이 붙어요. 육각형도 2분의 1이 붙어요. 알겠지? 이렇게만 삼각형에 대해서만 계속 쓰고 넘어갈게요. 사각형까지 쓰지 않을게요. 사각형도 여기서 추가해야 네, 추가가 되는 거지. 한 점이 x4, y4 이렇게만 추가가 돼서 사각형을 만드는시 그냥 갖다 쓰고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신발공식을 서버를 타는 친구들은 사실 다 사각형이 나와. 근데 사각형이 막 이렇게 못생기게 나와. 못생기게 막 이렇게 그럼 사실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삼각형 쪼개서 밑변 높이 찾아가지고 다 구해야 되거든.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거기서 신발끈 공식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웬만하면 신발끈 공식을 써서 풀려고 생각을 하세요. 단 서술형 때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못 푼다? 그럼 신발끈 공식 쓰면 안 돼. 그건 기본으로 깔고 신발끈 공식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건 네. 기본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 부족해가지고 그러면은 답만 쓰면은 부분 점수는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시간이 부족해. 근데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빨리 풀고 싶어. 근데 정말 싫어서 이걸 못 구하겠어. 옆에다가 찌그러진 다음에 넓이는 얘다. 그러면 야 풀려고 어딨어? 암살했는데요? 억합죠? 이렇게 하고 끝나긴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바라켜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쓰면 몇째라도 받으니까. 알겠죠? 얘가 신발끈 공식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예제 하나만 간단히 한번 풀어보면 된다. 자,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그러면 원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밑변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점과 직선 사이의 높이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를 신발끈 공식을 활용하면 뭐 1, 5 이렇게 시작해. 3, 8, 2, 4, 1, 5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하면 플러스 되니 8 더하기 12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계산하면 30 마이너스 35 절대가 뭡니까? 답은 2분의 5다 빠르지? 그치? 근데 여기 문자 나와도 사실은 신발끈 공식을 일상으로 탄다고 많이 쓰나 보면 빨리 보시라고 알겠죠? 감사합니다 같이 따 신발끈 공식 선생님 방정식 개념이 크게 많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오늘 개념만 하고 끝낼 테니까 유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유형에 대해서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해? x, y랑 1,2랑 오케이 2,2까지 거의 그걸 무슨 말인지 아니? 쟤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1,2가 여기에 있고 3,5가 여기에 있는데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최소값은 구부러져 있는 걸 항상 폈을 때야 폈을 때 언제가 최소값이냐? 이때가 최소예요 답은 0부터 0까지 거리를 구하는 단가라는 거야 그럼 x, y는 어디 있다고 얘기할래? 이 선분 위에 x, y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x, y가 이 길이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여기 있으면 이 길이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저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제가 평면 잡힐 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연방까지 추가돼요 이런 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래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못 읽겠니? 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거, 쟤는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지 얘는 기울기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기울기냐 x, y와 8, 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에 대해 무슨 말인지에 대해요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뭐 그냥 내 맘대로 여기에 x, y가 있대 여기에 3, 5가 있대 그리고 여기에 1, 2가 있대 여기에 x, y가 있대 4, 3을 넣고 자 이때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최소값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최소값 그러면 멘붕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기울기라고 읽는 거라 그럼 x, y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기울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는 언제야? 접할 때가 최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다는 거죠 오케이. 쟤는 저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세 번째까지 있는데, 그거는, 나오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게 중요한 이유는, 저렇게 보면은, 저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쟤를 저렇게 그냥, 제곱해야 되나? 이러면 틀린다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개념입니다. 이게 나름 꼼꼼히 해준 건데, 당연히 문제는 좀 만만치 않을 수 있겠죠.
그쵸?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자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취. 일단 지우고. 오늘 집에 아무도 못 가는 거 알지? 과제 얘기하고 여러분들 부탁합시다. 얘들아! 과제! 어떻게 해줘 그러면? 얘기해봐. 시간 없다며. 직방일 이게 말이 되니? 고딩인데 한텀 한 모은데 직방일 너네 하나 풀고 학교 시험 점수 기대하는 거 아니지? 오답. 아 맞아 오답. 이참 오답 제발 꼼꼼히 하세요. 알겠죠? 우리 개념 정리 꼭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 일단 저렇게 너무 적다 솔직히. 주말을 언니. 양심적으로 너무 적은데. 그만큼 오답을 진짜 타이트하게 2차 함수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와. 알겠니?